이번 여름에 그 더운 날씨로 또 열대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은 분이 없으셨겠지만 저도 이번 여름에 영유권에 참 그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창 열대야가 그 극성을 부리던 그 힘든 때에 우연히 그 기사 하나를 읽고는 그 제 마음이 무너지게 됐는데요. 그 분당에 이제 기반을 둔 단체입니다. 어느 청소년 선교단체를 이끄는 목사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 단체에 속한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무려 4년 동안이나 그 여학생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를 읽으니까 마음이 정말 절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목사들의 타락 소식이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건가? 그리고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변질이 돼가지고 오늘 한반도 전체에서 이 주님의 이름이 뭐 조롱을 당하고 보니까 종편 방송에도 나오고 무슨 일간지에도 나오고 막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도대체 이래갖고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막 더워서 잠은 안 오고 마음은 힘들고 슬럼프가 온 거예요. 여름 내내 제 머릿속에서 그 떠나지 않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인간은 왜 이렇게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가? 아, 그 젊은 목사가 청소년 단체를 만들 때 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본인도 뭐 꿈을 꿨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리는 건가? 우리는 이 초심을 지킬 수 없는 건가? 이런 참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슬럼프에 빠졌는데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시고 대안으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배경도요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변질되고 그 타락해버린 그 현실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런 타락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말씀이 이게 미가서 6장 8절이니까 오늘 우리 현실하고 이것이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오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질문 형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행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8절에 정의를 행하며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 나오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올바른 행동 혹은 합당한 생활 방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나오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는 이 말씀은 직역하자면 믿는 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 마땅히 실천해야 될 행동을 행하고 있는가? 아, 저는 모태신앙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막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은 그 놀리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대요. 입만. 말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막 발전을 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거라고 막 그런 놀림을 막 하더니 또 이게 막 또 계속 또 발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하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물에 빠져도 이제 입은 안 뜬다. 왜? 물에 빠진 그 사이에 그 물고기들하고 대화 나누느라고 이제 입이 더 이상 안 뜬다. 막 이런 조롱 섞인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 정말 듣기 싫은 게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비아냥거림을 당하게 된 이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아니라
뭐 다락방 같은 거 할 때 막 정의 정의 외치면서 우리 청년들 그 성경 공부 집에서 할 때 보면은 막 천사의 말이 오가는데요. 본문에서 요구하는 정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반드시 행하다라는 단어와 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미시파트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좀 뭔가 반성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초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명령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여름에 설교를 이제 몇 주 쉴 때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은 참 어렵잖아요. 다 자기들 교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신학교 교수라든지 기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는데요. 제가 가끔씩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들을 모실 때마다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바다 적을 끓이만 찾는 설교가 아니고 저 어른의 평생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주일 김명림 목사님 말씀이 뭐 화려한 미사 여부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막 그냥 막 노트를 빡빡하게 채울 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예배 때보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뭘 명예를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드려야 될 삶, 오죽하면은 그 안기부 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주일 이 성수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다음 주일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끼칠까? 그런 간증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명령 목사님 같은 이런 어른들이 평생토록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삶에 대한 몸부림, 이것이 변질을 막으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여기 나오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는 이 말씀은요, 김명예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것을 행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미가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 나오는 정의도 미시파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여진 미가서 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이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솔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약탈하고 수탈하고 빼앗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지금 비아냥거리며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이 내용에 지금 정의를 뜻하는 미시파트가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적인 드림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시파트지만요, 엿새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발견한 우리 이웃들의 연약한 사람, 연약한 이웃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듬고 섬기고 돌보는 것도 이게 정의라는 거, 이 미시파트예요. 제가 뭐 계속 부탁하지만 여기 집 한 두 채 이렇게 갖고 계셔가지고 한 채는 그 전세 놓고 하시는 분들, 정말 여건이 너무 어렵지 않은 전세값 올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총각들이요,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2년, 3년 장가를 못 가요. 전세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냥 막 우리 오늘 우리 집 두 채 가진 분들이 엄청 은혜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우리 집 한 채 그냥 공짜로 우리 장가 가려는 사람한테 좀 내놓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14년 동안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며 장로라 그러며 목사라 그러면서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착취하고 연약한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 정의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글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요, 이 글 쓰신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이 교회 게시판에 찾아와서 자기 그 교회 그 우리가 그 등록이 안 되면 글을 못 쓰잖아요. 그 등록을 하면서 쓰고 싶었던 글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요, 이분이 지금 만성신부전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 이웃사랑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긴급구호뱅크팀에서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도움을 드려서 수술을 잘하게 됐다.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감사도 글을 올린 거예요. 저는 이분의 글이 이게 미시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이웃사랑부 담당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구호뱅크 현황을 나한테 좀 보고해달라. 아, 이 담당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긴급구호뱅크 시작한 게 만 2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 2년도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현재까지 들어온 헌금이요, 8억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력한 부자 몇 분이 각출한 게 아니에요. 무려 2,757명이 어떤 분은 몇천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만 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시일반해가지고요, 이렇게 모아진 긴급구호뱅크 자금을 가지고 다문화가정 또 미혼모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에게 무슨 비용을 빌려주고 비용을 마련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하고 이러는 일들이 이 개미 군단의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시파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변질은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던져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예요, 동기. 그 행위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일을 행하는가?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자는 여러분 귀에도 익숙한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헤세드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차원으로 헤세드가 사용되면 이 단어는 은혜, 은총, 자비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이 헤세드가 아래에서 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차원에서 헤세드가 쓰여질 때는 이 단어가 충성, 충정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오직 정의를 행하며가 행동의 무게중심이 있는 단어라면, 그 다음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면은 그 행동이 가능하게 한 동기의 무게가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배에 빗대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까지 오고 어떤 분은 막 50분 먼저 오고 1시간 먼저 와 본당에 오시려고 애쓰신 이 행위, 이거는 오직 정의를 행한 거예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1시간 일찍 본당에 들어오시려고 애를 써서 이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행위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면, 그 다음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며라는 뜻은 그 행위가 가능하게 된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충정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담겨 있을 때 그게 인자를 사랑하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참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 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시 같이 구현됐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해서는 정의를 행하는 그 몸부림도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이면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인자를 사랑하며가 동시에 구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함이 뭐예요? 그렇게 시작한 예배인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행위는 계속이 돼요. 오직 정의를 행하면 계속이 돼요. 그런데 슬금슬금 빠져버리는 게 뭐예요? 인자를 사랑함에가 빠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졸며도 그냥 늘 같은 거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정의를 행함에도 회복해야 되지만 동기를 말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동기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참 이 죄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버려두면 변질되고 내버려두면 타락하고 내버려두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뭐 저희 교회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름을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알려졌지만요, 하마터면은 우리 교회 이름을 초심 교회로 할 뻔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갈 뻔했어요. 분당 초심 교회. 아, 제가 14년 전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보니까 막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진짜 그 중에 어렵고 어려운 게 이름 짓는 거더라. 뭐 좋은 이름은 막 선배 목사님들이 이미 탁 지어가지고 이거 뭐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모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이름 짓는 게 진짜 어려운데요. 아, 어느 날 성령님이 제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이름을 팍딱 주신 거예요. 초심교회. 항상 초심을 지키면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초심교회를 주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장님 멤버 모이는데 이제 기도 모임에 가서 이걸 냈습니다. 좋은 이름을 제가 하나 얻었다고. 뭐냐고 그래서 초심교회로 했다고요. 저는요 막 모두가 박수치면서 너무 좋은 이름으로 그럴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초심교회가 뭡니까? 이게 무슨 시골 다방 이름 같습니다. 막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막 다 반대하는 중인데 진짜 기분 나빴던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반대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목사님하고 이미지가 너무 똑같습니다. 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 편 들어주면 내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요. 막 모두가 반대해가지고 제가 눈물로 이름을 포기했지만요.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제 마음으로 이 교회는 초심교회면 좋겠다. 담임 목사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초심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 처음 앉을 때 그 감격, 그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초심을 지키는 교회. 한 번씩은 공상을 해봐요. 이름 바꿀까? 분당 초심교회는 너무 촌스럽고 분당 우리 초심교회 이름은 어떨까? 뭐 이름을 바꾸고 안 바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의를 행하는 내 행위도 거룩하지만 그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동기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 내 안에 선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회복이 되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보좌 떠난 걸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감격스러운 노래도 막 경쾌해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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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찬양이 원래 이렇게 막 경쾌한 찬양인데요. 아,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 이 찬양을 막 엄청 구슬프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찬양의 3절 이 노래가 오전 내내 내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3절 가사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다음 가사가 뭐냐?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목사님의 그 노래 소리가요, 오래 내 안에 잊혀지지 않은 여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더운 날 예배 드리러 한 시간 일찍 이 자리에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행위 이면에도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부부 관계도요,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까탈스러운 내가 그냥 권태기가 오고 그냥 가정이 흔들흔들거릴 때마다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주는 그 무엇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저 같은 이런 노출된 목사들에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이 오고 갈등이 오고 변질이 저에게 찾아올 때마다 결단코 저를 변질시킬 수 없게 만드는 아름다운 한마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만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 동기에 나 같은 것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초심을 잘 지키기 위해 점검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동행하는 삶,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오늘 이 8절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 보세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가 구현되지 않으면 그 앞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동기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삶.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으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 여름에 막 왜 이렇게 더웠는지, 내 진짜 56년 살면서 이렇게 더운 건 나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더울 때는 이건 누진세 없애는 정당에 내 표 찍는데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막 더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내가 더워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 왜 이렇게 더웠냐 보니까요, 이 한반도 상공에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걸 뒤덮고 있어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중국에서 강한 고기, 하여튼 나쁜 건 다 중국에서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틀 전에 그냥 10도 이상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 못된 고기압이 물러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입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어나는 현상 이면에는 누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아름다운 행동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초심을 지키지 못합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삶이 어떤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이 책을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구약 학자니까 아마 분명히 그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는 행위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중하게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는 삶이 중요한 걸 보여준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그냥 포악하고 악랄하고 나쁜 인간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인간이 확 그렇게 달려질 수 있었나? 질문 두 가지 잘해서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22장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의 이 질문으로요 원수되었던 주님과 자기 관계가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주여 누시오니까? 우리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다음 바울이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여 뉘시오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바울이 즉시 주님께 던졌던 두 번째 질문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 오죽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뜨거워졌으면 목사가 됐겠냐고요. 오죽하면 그분이 그 장로가 됐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는 건 좋은데 바울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이 없어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게 없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초신자가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뭐 권사님들이 한국교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전부 신학 공부한 저 같은 목사 아닙니까? 왜 이 지경이 됐냐고요? 무엇을 하오리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그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나름대로는 목사 노릇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옳으신지요? 자꾸 물어야 돼요. 우리 엄마들 저 나름대로는 우리 아들 잘 키운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옳으신지요? 자꾸 물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올여름에 저를 침체로 빠뜨렸던 그 선교단체 대표 그 목사님이요. 근데 그분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다 다윗도 그랬는데 아마 뭐 인간이면 그것보다 더한 짓도 하는데 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다. 그러나 내 자다가 일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4년씩이나 계속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뭘 의미합니까? 동행이 없는 거예요. 묻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목사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점검하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요 그 목사가 그런 수치의 자리에 누가 그것을 까발켜가지고 수치의 자리에 빠지기 한 달 전에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당사자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그랬더라면 이런 절망적인 수치는 피했을 거 아니냐고요. 이제 그 목사님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 면직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아직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여러분 사람에게 수치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용서를 구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 떠오르시죠? 물으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 무엇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물어야 돼요. 물어요. 저는 한 몇 주 동안에 그 선교단체 대표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단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요. 그 단체에서 했던 자료도 찾아보고 왜? 분당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도 많이 거기 참여하거든요. 그랬더니 구호가 너무 멋진 거예요.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야, 나 이렇게 멋진 구호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참 감사하게도요
실제적으로 그 단체에서 이 구호를 외치면서 청소년들을 가르쳐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문제가 뭐예요? 많은 자기 목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는 많은 청소년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정작 그거를 외치는 자기는 자기를 개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 아니요, 이게 오늘 분당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이 구호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제가 소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개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눈물로 자녀 교육을 애쓰시는 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자기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인 자기가 먼저 자기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된다고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시제가 참 제게는 감동이 돼요. 또 이게 또 저에게 인상적이에요. 이 8절을 시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 할 때 그 보이셨나니는 시제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할 때 구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알아야 될 모든 걸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네가 안대로 살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무슨 깨달음을 얻을까? 오늘 노트 몇 장을 내가 받아 적을 거리가 있나? 오늘 말씀은 얼마나 신령하고 깊나? 이 생각부터 다 내려놔야 돼요. 뭘 더 깨달으려고 그러세요? 뭘 더 또 받아 적어서 여러분 몰랐던 거를 여러분 알아가려고 애쓰시느냐고요. 이미 완료형,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알아야 될 모든 걸 다 갈아주셨어요. 노트 필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미 알게 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론을 맺으면서요, 아, 이번 여름 내내 내 인생의 최악의 절망적인 여름을 보냈는데요, 생수같이 기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7월 말에 LA에서 부흥의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저녁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급한 일이라서 그러는데 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시간에 제가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한 2시간 지나고요,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이미 상황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싱겁게 끝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제가 이제 그 LA로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담임 목사를 구하는 두 교회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내놓은 거예요. 원서를, 이력서를 내놨는데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교회는 A교회인데 B교회에서 자기를 오라고 그렇게 허락이 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는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둘이 한참을 나누고 저는 LA로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막 급하게 그냥 저에게, 미국 있는 저를 그렇게 찾았느냐? A교회,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A교회에서도 자기를 청빙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자기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역했고 그 교회랑 연관이 있는 교회가, 마음이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해서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는, 모임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는 2시간 사이에 자기가 결론 다 내렸어요. 전화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내가 A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잠깐 혼미했는데 짧은 시간 생각해 보니까 답이 금방 나오던데요. 내가 약속한 B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도요, 이 목사님이 가기로 한 그 B교회는요 한 280명 모이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가고 싶어하던 그 교회는 딱 10배예요 2,800명 모이는 교회예요. 2,500에서 2,800명 모이는 교회래요. 인간적으로 욕심 안 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좀 큰 교회, 또 이 교회 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이 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두 시간, 짧은 두 시간 동안 자기가 갈등하고 고뇌하다가 목사님, 제게 메일로 준 한마디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여름에 생수 같은 감동이더라고요. 목사님,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비교회로 기쁘게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인생, 변질되지 않는 인생. 그래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되고 그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동기에서이고, 무엇보다 이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질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 나가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우리 교회 후배 그 목사가 두 시간 동안 마음이 요동이 되고 갈등이 되고, 내가 B교회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번복하고 A교회 가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났지만 두 시간 만에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랍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그에게서 나는 도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후렴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마지막에 이 결론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 인생이 흔들리는 분 계세요? 확신이 없는 분 계세요? 가정이 흔들리는 분 계세요? 인생이 흔들리는 분 계세요? 요동하는 분 계세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 가슴 아픈 제가 인용한 그 청소년 사회 목사님처럼 기회 잃기 전에, 아직 기회 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 가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건가요? 예수 믿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요동치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 여름 내내 무기력하고 여름 내내 무기력했던 삶을 한 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시간에 나오기 원하는데,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초심을 지키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식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요동치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으로, 오직 주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가 초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의지하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님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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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늘려주는 내 인생에 아버지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시며,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함께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여쭙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늘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뿌듯한 삶의 이유와 목표와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의 말을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믿으십니까?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더 간절히 더 사모하며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새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사모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가 정답을 몰라 이렇게 혼미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젊은 교역자처럼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